안녕하세요, 스미아토 여러분. 스미입니다. 저는 지금 임신 13주 차이고요. 오늘은 임산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호흡법인 코어 호흡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호흡법을 하는 이유는 임신 중 단련해야 할네 가지 코어 근육인 횡격막, 복행근, 다혈근, 골반 저근을 단련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임신 중 운동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을 제가 네이버 스미어터 카페에 잘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요. 아직 그 글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네 가지 코어 근육을 단련해주는 코어 호흡법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집에 짐볼이 있다면 짐볼 위에 앉아주시면 좋고요. 짐볼이 없다면 그냥 의자 위에 앉아서 진행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바른 상태로 앉아 보도록 할게요. 골반이 말리지 않도록 골반에 중립 지켜주시면서 귀하고 어깨는 최대한 멀리, 가슴 내밀고 턱 살짝 내리면서 항상 내 정수리에서 누가 날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척추를 바르게 유지시켜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손은 갈비뼈에 가져다 주시고요. 다른 한 손은 복부에 가져다 주시길 바랍니다. 자, 자세가 어깨가 말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요. 자, 우리 이때 코로 호흡을 들이마실 겁니다. 자, 코로 호흡을 들이마실 때 우리 손도 함께 움직일 건데요. 자, 코로 호흡 들이마시면 내두 손이 공기가 들어가면서 옆으로 팽창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이마시는 호흡에 갈비뼈도 옆으로 늘어나고요. 내 복부에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복부도 함께 늘어납니다. 어깨는 움직이지 마시고요. 자, 입으로 내쉬는 호흡에 갈비뼈 줄어들고요. 배에도 힘주면서 집어듭니다. 다시 한번. 자, 이때 중요한 건 갈비뼈와 복부뿐만이 아니라 골반 저근이라는 근육이 정말 중요한데요. 자, 골반 저근이 무슨 근육이지라고 잘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코로 호흡을 들이마실 때 갈비뼈와 복부가 늘어남과 동시에 우리 아래의 근육인 골반 저근도 함께 힘이 풀리는데요. 자,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우리가 소변을 놓을 때 힘을 그 아래에 있는 여자 생식기의 근육을 그냥 힘을 푼다는 느낌을 해주시면 됩니다. 코로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갈비뼈 옆으로 늘어나고요. 배도 앞으로 늘어나면서 밑에 있는 근육도 힘을 풀어줍니다. 자, 내쉬는 호흡에 갈비뼈 줄어들고요. 우리 배도 꾹 줄어들면서 우리 아래 골반 저근도 힘을 꽉 주시면 되는데, 여성 생식기 아래에 우리가 블루베리 하나를 놔두고 질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힘을 꽉 주면서 빨아들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꽉 조여주세요. 내 온몸에 힘을 완전히 주면서 꽉 조여줍니다. 갈비뼈 줄어들고요. 복부에도 힘꽉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래 근육도 완전히 조여주세요.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옆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떠신가요? 갈비뼈가 잘안 움직이실 분도 많으시고요. 자, 어떻게 골반 저근을 조이고 힘을 푸는지도 잘 헷갈리실 거예요. 자,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시면 우리 임신 중 가장 단련해야 할 부위 네 가지 코어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으니까요. 꼭 임신 중에 이 호흡법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나중에 임산부 프로젝트로 여러분께 찾아뵐게요. 빠이.